자, 같이 시작할 거예요. 할게요. 포차도 안 모인다 안 모인다 했는데 아까 우리 정림씨하고 봤는데 벌써 8명이더라 맞죠? 우와. 안 모인다 안 모인다 했는데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뭐 이번에 캐틀린도 오죽반도 안 모인다 안 모인다 했는데 벌써 10명이야 됐더라고요 네. 얼굴 안 나올 끝까지 가세요 내가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네. 그래서 빵을 위아래만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고 위아래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안 그러면 이걸 오븐에나 에어에 1, 2분 정도 살짝만 구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팬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살짝만 네, 이제 좀 처져 있는 걸 조금 약간만 바삭한 느낌 정도로 구워줄게. 예. 네. 자, 구워주시고. 그 싱크대 너무 예쁘죠? 중간에 딱 잡고 돌리자. 얘를 자를 겁니다. 단, 얘를 자르실 때는, 자, 어떻게 되냐. 끝까지 자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자르지 말고, 자, 요렇게만. 요렇게만. 요렇게만 해줄게요. 요렇게만.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치즈는 저희가 넣기 너무 크잖아요. 그럼 치즈는 요렇게 반을 가르시면 한 장, 두 장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렇게 크기 때문에 요렇게 할게요. 하시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뺄게요. 한 번 더 빼셔가지고 자 제가 두 번을 뺐어요. 수분을. 수분이 많으면 크림치즈를 자 한 큰술 한 큰술 자 두 큰술 정도 넣고 얘들을 골고루 골고루 섞어주실게요. 자, 골고루 섞습니다. 색이, 블루벨 색이 나올 수 있어요. 섞을게요. 수분 제거를 하셔야지만 얘들이 처지지 않지. 수분 제거를 하지 못하면, 그치, 적게 들어갔지. 그러면 여기다가 라즈베리를 골고루 펼쳐서 바를게요. 위아래를. 위아래 바르겠습니다. 얇게, 얇게 펼쳐서. 아무 잼이라도 상관없죠. 아무 잼이라도 상관없지만 오늘의 블루베리는 아마 라즈베리 잼 같은 게 잘 어울리는데 만약에 라즈베리 잼이 없다면 딸기 잼을 대체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한 군데 자 그리고 두 군데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 살짝 구울 수 있도록 올릴게요.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림치즈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자 골고루 펼쳐서 넣어주십시오. 이거 좀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맞죠? 평가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숟가락인데 블루베리 좀 더 넣으면 되죠? 자 블루베리를 너무 작다 싶으면 얼굴이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작다. 네,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